이게 족발이 알짜배기만 남았다. 알짜배기? 어. 지가 위에 거 다 먹었으니까 밑에 거 알짜배기라고 하는 거지. 그 어디서 약을 팔어. 미안합니다. 예리한 놈. 나 좀 많이 먹긴 했어. 젓가락질이 좀 둔해졌잖아. 배가 부른 거야, 이제. 안 그래. 별로 지금 이제 시작이야. 안 먹었어. 친구 왔는데. 아. 저 두더지 같다고요? 네. 은박지 좀 치워보래. 가까이는 들 테니까. 아, 불편한가 보네. 근데 저하고 친구하고 많이 먹어요, 되게. 양이 많이 먹어. 둘이 만나면 1차로 한, 아이고, 1차로 한 막, 삼겹살 막 5인분 정도 먹어. 몇 년 친구예요? 하는데 뭐, 이 질문은 많이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5학년인가? 되게 오래 했어. 가장 친한 애야. 얘는 아무 때나 내가 연락하고 이러면은 막, 되게 고맙게 받아주는 친구야. 따지고 보면 근데. 아, 진짜 오래됐다. 진짜 오래됐어? 17년. 아, 그지? 그지, 뽀라이 친구지, 뽀라이 친구. 참, 은율감 있어, 뽀라이 친구. 뽀라이. 캠빨 잘 받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근데, 안 돼.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아니, 그게 아니고, 얘 원래 잘생겼어. 그때, 아까 고기 방송 보신 분 있어요, 여기? 그게 약간 실물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야. 근데 실제로 봐야 돼, 얘는. 일단 몸이 좋고. 이게 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얘는 방송을 모르니까 이러고 있고. 깐따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난 빠를 아니까. BJ라고 꼴에. 그래서 더 이상하게 나와요.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네, 각도의 중요성도 있어. 친구, 평소에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만세 봄님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주문 잘생겼대,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4비트면 한 개도 감사합니다. 한 개 짤짤해도 감사합니다. 아, 누워도 잘생겼대. 아, 이거 고추도 있었구나. 고추 겁나 매워 보이지. 반세봄님도 스티커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뜯어먹을 부분만 좀 남고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넌 나이 차이 몇 살까지 괜찮을 것 같아? 연애할 때? 물어보는 사람인데. 너는? 너부터 일단. 너가 더 궁금할 것 같아. 뭐, 밟지 말 안 차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가리고 있으면 되는 거냐? 우리 둘이 합쳐서 60 너무 튀는 거 아니냐? 엄마 나올 때는 나오면 되는 거야? 들어갈 때 들어가고? 아, 진짜 왜 그래? 스스로 무덤을 봐. 아, 내 왜 이러는 거요. 네, 그 와중에 참 잘 먹네요. 아이고, 잘 먹네, 그냥. 네, 많이 쏘셨어요. 쟁반국수 좀 먹어보래. 이 와중에 반세봄님? 6개 올리고 5개 올리고요. 깡띵이신 것 같은데요? 깡띵 맞나요? 만세봄님? 6개 올리고 5개 올리고 과연? 가나요? 그 5개 올리고요. 만세봄님 믿어봅니다. 뉴페이스인데요. 만세봄님? 가나요? 만세봄님? 가나요? 만세봄님? 잘못된 만남이야, 그치? 반세봄님하고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야. 나 원래 안 믿었어. 그치, 여자 쉽게 믿으면 안 돼, 그치? 믿었잖아. 믿었잖아. 안 믿었어. 믿었잖아. 잘못된 만남. 구금 딱 센스 모르냐? 아니, 얘 좀 믿었어. 내가 봤을 때 믿었어.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어떻게 먹어. 먹나? 야, 뭐, 근데 말라가지고. 이거 좀 불래? 블루아이 괜찮아. 이거 좀 부어. 아, 괜찮아. 진짜. 아니야. 아, 진짜 괜찮아. 아니야. 동치미 느낌 나. 아니 이거 여러분들 이거 블루아이 보면 맛있지 않아요? 이렇게 동치미 안 봅니까? 아니잖아. 아니, 얘들아 아니. 이거 아니잖아.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한번 줘봐. 한번 일단 줘보고 한번 맛 좀 봐봐. 여기 들고 있을게. 줘봐. 야 중에는 0915님 팬클럽 고맙습니다. 아니잖아. 풀어지긴 하는데. 아유 맛있어. 한번 먹어봐. 잡숴봐.
가격에 진짜 맛있을 거야. 근데 왜 지가 부어놓고 내가 먹어? 아, 네가 그치? 아니지. 아니 네가 먹어. 아니 내가 먹기 싫어서 그런 거겠냐? 아니야. 너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친구야. 양보할게. 옛날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라고 했어. 이소부와 먼저 먹어봐. 알았어. 내 걸로 먹게. 알았어. 우리 그래. 게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 고노김. 우리 홍석천 아저씨 아니잖아. 내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 정말로 저 쪼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옛날에 내가 이거 먹어봤거든. 이렇게 해서. 파워에이드 먹어서. 진짜 맛있었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얘들아, 티나지? 아니라니까! 너 이거 맛없으면 맞는 거예요. 나 한 대 맞을게. 광성검으로 한 다섯 대 두드려 맞을게. 진짜로. 맛있지, 맛있지. 아니, 맛있잖아. 괜찮지 않냐? 좀만 더 부어줄까? 아니, 진짜로? 괜찮지 않냐? 아니, 맛있지 않아. 뭐, 진짜 맛없다고? 이게 무슨 맛이야. 아니 맛있잖아. 근데 맛있잖아. 근데 뭔 소리야. 야. 아, 그래 아니라고? 미안해. 너하고 나의 입맛은 N극 대 N극이야. 우리는 게이가 아니니까. 아 뭐 배틀 그 아니 오바 쩌시네요. 야 이게 진짜 그 양초 맛. 아 물론 뭐 양초 맛이야. 맛있는데 이거 먹지 말자. 아 진짜 이 사람이. 소리 지르지 마. 확. 네, 미안합니다. 스미마셍. 네. You are my best friend.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거 네가 뜯을래? 아니면 내가 뜯을까? 오늘 뭐 내가 뜯어? 아니면은 너가 이 뜯는 거를 좀 줄까? 너 먹어. 오늘은 내가 먹었으면 좋겠어? 아유, 시래가 칠하게 생겨서. 야, 천사 누나 오셨다. 내가 아는 분 중에 제일 오래된 분이 엄마가 보고 풀 때 엄마가 그쵸 둘이 합쳐서 나이 60이죠 꺼내놓고 그쵸 맞죠 엄마 얼굴 네네 그래 그치 반가울 수 있어 리액션 좋았어 좋아연? 리액션 좋았고요 K상님 BJ 안 하실래요? 전 이런 거 못해요. 네, 저도 먹고 살아야죠. 네, 경쟁 업체 늘어나면 안 됩니다. 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콜라 술이지. 반세범님도 14개 또 감사합니다. 두 번. 네. 나 방송하면 팬 가입하신다고. 아이고, 그냥 고마운 소리네. 까리한데, 막 이런 거 하면 어울릴 것 같아. 까리한데, 뭐 이런 거. 아 우리 또 전수아님이 314개를 또 싸주십니다. 제 친구가 상당히 좋아했던 우리 전수아님이 오랜만에 아 고맙습니다 우리 전수아님. 아 오늘 뭐 대단하시네요 우리 우먼파분들. 누나 저한테 주셔야죠. 왜 친구한테 주세요. 형 닥쳐 네, 닥쳐. 나중에 술 사줄게. 많이 왜 그래 좀 도와줘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 거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 오면은 많이 터져요. 내 방송이. 솔까 액면가로. 정말 많이 터져요. 네, 고마운 친구예요. 엄청난 우정이죠, 그죠? 네, 이런 친구가 어딨어. 더욱 좀 알고, 발가락 먹어, 발가락. 발가락? 이것도 뜯을 거, 그냥 또 많지. 또. 실하게? 뭐지? 뼈다고 핥고 있으니까 강아지 같잖아. 야, 그 얼굴 형이 어저께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개새끼상하고 고양이상이 있는데 너는 개상이 좋냐? 고양이상이 좋냐? 여자 얼굴 중에. 고양이상. 아, 정말? 근데 하는 건 강아지. 아, 뭔가 또 뭐 철학적인 느낌이 있네. 대충 씨부렸어. 그래? 멋있다. 뭔가 어른같이 보인다?
30대 아저씨가 지금, 아, 미안해. 어. 네, 너무, 둘을 너무 섰네요. 네. 그냥 먹고 이거 먹으라고? 이거? 맛있다. 야, 네가 가장 좋아하는 배달 음식은 뭐냐? 우리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게. 글쎄. 내가 가장 베스트 배달 음식, 치킨 빼고. 치킨을 꼭 빼야 돼? 아니, 뭐, 굳이 뭐, 치킨, 뭐, 치킨이 가장 좋아? 난, 치킨이랑 냉면? 아, 냉면? 뭐, 너 존박이냐? 뭐, 냉면 성례자요? 왜, 냉면 나 좋아하는데. 아, 진짜? 냉면 뭐, 비냉 아니면 물냉? 비냉, 에다가 육수 부은. 아, 우리 친구들 여기 채팅창에 있으신 분들은 비냉 좋아해요? 물냉 좋아해요? 아, 갑자기 궁금해서. 비냉이 좋아요? 아니면 물냉이 좋아요? 난 물냉. 난 물냉. 아. 비냉? 네. 물냉? 물냉, 비냉? 물냉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알짜는 그거야. 비냉에다가 냉면 육수 실하게 벗어 먹는 거. 그래. 그거야? 네가 말하는 게? 네. 아. 그게 가장 맛있죠. 그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이죠, 고깃집 가서. 인정하십니까? 아, 그죠, 그죠. 인정하죠. 네, 그죠. 네. 야, 근데 오늘은 네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방에 한마디도 욕이 없어. 아, 시청자는 고맙지 않냐? 우리 친구들 이쁘다. 감동적이다. 아, 두 분 다 잘생겼어요? 아, 뭐 얘만 잘생겼어요. 저는 뭐 맨날 보는 극간단데. 친구 93년생은 어때요? 93년생. 7살 차이? 23살? 어때? 좋아요. 좋아요. 여자면 좋아요. 누구든지 좋아요. 그렇지, 민자만 아니면 좋아요. 자, 많이 먹으면 한 잔이요. 시원하게. 짠! 한 잔이요, 친구들. 마지막으로. 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뭐, 깐따피한 게스트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 영상은 유튜브에 처음으로 또 제 게스트 방송에 올라가는 거고, 우리 친구들도 처음 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친구 다시 한번 또 맛있는 메뉴 많이 먹을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녹화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